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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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제철 음식 한바탕 턱 빠지게 먹는다. 핫테이션 세상이 왜 이래. 찬바람 불 때 먹어야 하는 바다의 귀족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숨은 부러운 속사는 모두 나의 것. 지금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제철 식재료로만 승부하는 맛집들을 찾아갑니다. 네, 이때만을 기다렸다. 요즘에 가장 맛있는 제철 요리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집들만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집! 카사노바는 매일 50개씩을 먹었대요. 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찜부터 굴이 가득 들어간 순두부까지 굴로만 꽉 찬 한상 대령이요. 여수밤바다 아시죠? 여수에서 매일 400kg씩 이렇게 공수해 오는데 1년 연중 장사도 안 해요. 딱 4개월 반. 가장 맛있을 때만 영업하겠다. 가장 맛있는 굴만 손님에게 대접하겠다. 먹어볼까요? 야, 우선 굴이라고 하면 생굴이죠, 생굴. 또 굴은 또 초장이야, 또 이렇게. 이런 거는 수저로 먹어요. 시작부터 한 20개 먹었습니다. 카사노바 반은 따라갔어요. 지금 제가 시작부터. 호로록 우미 먹듯이 다 먹었다. 이미 좋는데. 여수에서 공수해온 생굴을 바로 손질해 천일염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상에 올릴 준비 끝. 뭐가 막 끓고 있어. 자, 개봉박두. 한판 가득 껍질째 보글보글 쪄내는 굴찜은 바다 향을 가득 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큼지막한 뾰로롱. 오케이. 와, 이게 직접 손으로 까먹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장갑 끼고. 네. 입안에 수도꼭지야 막 쏟아져. 고소한 달달한 국물이 막 쭉쭉쭉쭉 막 수도꼭지를 틀었네. 그리고 마지막에 씹히는 이 식감 쫄깃쫄깃. 굉장히 부드러운 그 준칙 오징어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 고소한 느낌. 그리고 밑에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이만큼을. 그새. 그새. 지금 카사노바는 나한테 안 돼. 와. 이번엔 진짜 카사노바도 못 먹어본 불순두부. 순두부와 굴의 환상적인 만남.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굴과 순두부 그것 자체네요. 그냥 순두부 찌개가 아니야. 독특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굴을 이렇게 딱 들고. 밥 주세요. 완전 밥 말아먹기 딱 좋은. 와우. 더 나아야 돼. 저 순두부도 장갑 끼고 먹네요. 장갑 벗고 먹어도 되는데. 와. 굴도 먹어야 되고 신고야. 순두부도 먹어야 되고 신고야. 굴 때리는 맛. 네, 제철 음식으로만 승부를 하는 두 번째 맛집 불소라 전문점입니다, 여러분. 불맛을 진하게 하는 제주산 불소라의 변신은 무지! 제주를 담은 퓨전 맛집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와, 돌솥 비빔밥처럼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 야, 아, 여기에 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그리고 아, 이게 개우네요, 개우. 소라 개우. 특제 소스로 끓여 만든 불소라 개우장이 이 집 사장님만의 비법입니다. 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철판에 나오는 이런 밥은 빨리 먹어줘야 돼.
아, 나 뜨거워서 못 먹는 거 처음 봤어. 철판 볶음밥이라고 하는 거 깜빡 붙었어. 이런 먹방자 선생 자존심 상했습니다. 원래 프로라면 저걸 그냥 씹어야 돼요. 이 편장이 다 벗겨줘도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 나 굉장히 식상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입맛과 서양의 입맛이 딱 중간에 있는 맛. 서양 음식처럼 버터 향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느끼하지도 않아. 우리는 이렇게 소라를 매일 보니까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주도의 그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금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풀렸다는 거, 지금은 굉장히 맛있을 때라는 거, 통통하게 물이 올랐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70, 80%가 다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해녀분들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줘야지. 저 혼자 먹는 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먹어주세요. 가진 해산물과 야채를 듬뿍 넣어 만든 로제 파스타에 물소라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스타. 구쟁이 파스타. 제주도 말로 불소라 구쟁기라고 합니다. 구쟁기. 요거 구쟁기. 어이 구쟁기 안에 어이 진짜 소라도 들어 있고. 아, 한번 먹어볼까? 어 향. 아, 왜 이렇게 찝쩍거려 그냥 조용히 먹으면. 아, 막 쩝쩝쩝쩝. 일부러 더 그런 거 같아. 일부러. 먹어요. 하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 아, 뭐 야올이려고 그런 거 같아. 쩝쩝거려 맛있어. 아유, 저거 봐. 맛있는걸? 꾸덕꾸덕, 아니. 아, 아주 좋아. 오호. 아유, 쩝쩝거리지. 하얀 크림으로 샤워한 파스타에는 치즈가 솔솔. 여기에 특제 뿔소라 게우장이 들어간 맛을 상상해보세요. 핫크림 파스타에 제주도의 게우장을 넣는다. 와, 독특합니다. 오, 특이하네요. 맛을 봐야죠. 파스타의 게우장이라는 게. 볼게요. 매콤함도 있어. 매콤함이 느끼함을 살짝 잡았어. 온갖 내 혓바닥하고 입 면하고 막 싸워야지. 막 그냥 막 용가리끼리 막 싸우듯이 그냥 막 마지막까지 빡빡 긁어 먹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제철인 아주 신선하고 통통한 쫄깃한 이 뿔소라를 이용한 이 퓨전 요리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이쁜 식당, 이 퓨전 요리 식당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제 점수는요, 에이뿔 소라. 제철 맞아 돌아온 바다의 귀족 불과 뿔소라.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